제궤에 넘어간 염소. 어느 농부의 집에 당나귀와 염소가 살고 있었어요. 나는 매일 들에 나가 풀을 뜯어 배를 채우는데 저 녀석은 집에서 늘 배부르게 먹는단 말이야. 염소는 집에서 먹이를 먹는 당나귀가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척 얄미웠죠. 저 녀석을 골려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염소는 좋은 꾀 하나를 생각해냈죠. 이봐 당나귀, 자네는 정말 안 됐군. 하루 종일 맷돌을 돌리고 짐을 날라야 하니 말이야. 염소는 당나귀가 가엾다는 듯이 말했어요. 맞아, 난 정말 쉴 틈이 없어.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짐을 싣고 가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진 척하고 웅덩이로 굴러떨어지게. 그러면 한동안 편히 쉬게 될 거야.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 내 말대로 한번 해봐야지. 다음 날 당나귀는 염소가 시킨 대로 하였답니다. 당나귀가 웅덩이에 빠져 심하게 다치자 주인은 수의사를 불러 치료해 주었어요. 염소 허파를 넣고 국을 끓여 먹이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수의사가 이렇게 말하자 주인은 염소를 잡아 국을 끓였어요. 당나귀를 골려주려던 염소는 오히려 당나귀를 위해 죽은 셈이 되고 말았답니다. 포도밭의 보물. 시골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러나 집안일이 아무리 바빠도 세 아들은 늘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저렇게 게을러서야 어찌 훌륭한 농사꾼이 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자나깨나 세 아들을 걱정했어요. 세월이 흘러 늙은 농부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어요. 농부는 세 아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보물을 포도밭 밑에 묻어놓았다. 그러니 내가 죽고 나면 찾도록 해라. 세 아들은 아버지가 한 말을 굳게 믿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자 세 아들은 삽과 괭이를 들고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몇 날 며칠 동안 포도밭을 샅샅이 파보았어요. 하지만 보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괜히 헛수고만 한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속인 거야. 치, 차라리 낮잠이나 잘 걸 그랬어. 세 아들은 한마디씩 하며 투덜거렸죠. 어느덧 여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포도밭의 포도가 놀랄 만큼 많이 주렁주렁 열렸지 뭐예요. 세 아들은 포도밭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기뻤어요. 우와,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다. 어떻게 이리도 탐스럽고 커다랗게 열렸을까? 그때 한 아들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은 바로 이 포도밭이었어. 우리가 열심히 포도밭을 팠기 때문에 포도가 이렇게 많이 열린 거라고. 그 후 세 아들 모두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어요. 양치는 소년. 어느 마을에 양치는 소년이 있었어요. 양치는 소년은 항상 양들을 몰아 언덕으로 올라갔지요. 소년은 사계절 내내 양들을 데리고 언덕으로 올라가
풀을 먹이고 내려왔어요. 소녀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이 차츰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햇볕이 따사로운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양치는 소녀는 양을 지키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그러나 양들은 맛있는 풀들을 부지런히 뜯고 있었어요. 한참을 졸던 소녀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휴, 따분해. 나 혼자 양을 지키려니 너무 심심하네. 뭐 신나는 일이 없을까? 소녀는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거야. 소녀는 벌떡 일어나 마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고 있어요! 소년이 외치는 소리에 논과 밭에서 일을 하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에 농기구를 들고 늑대를 쫓아내려고 소년이 있는 언덕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그런데 늑대는 어디에 있니? 마을 사람들이 언덕 위로 올라와 보니 늑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히히, 늑대는 없어요. 제가 심심해서 한번 해본 소리예요.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장난이 괘씸했지만 늑대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얘야, 다시는 이런 장난을 하지 마라. 마을 사람들은 양치는 소년을 타이르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히히,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는걸. 소년은 생각할수록 거짓말로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인 것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양치는 소년은 또 심심해졌어요. 뭐 신나는 일 없나? 소녀는 며칠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떠올랐죠. 다시 한번 해볼까? 잠시 후 소녀는 마을 어귀로 내려가 소리를 쳤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일을 하다 말고 농기구나 막대기를 들고 언덕으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늑대는 보이지 않았죠. 이 녀석 또 거짓말을 했구나. 다시 한 번 더 거짓말을 하면 정말 혼낼 테야.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양치는 소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은 미안했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척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늑대가 나타났죠. 굶주린 늑대는 언덕에 있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겁에 질린 소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늑대예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아무도 들은 채 하지 않았어요. 저 녀석이 또 거짓말을 하는군!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계속하였죠. 그 사이 굶주린 늑대는 양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답니다. 게으른 당나귀의 꾀. 당나귀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을 등에 지고 냇가에 돌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죠. 당나귀는 실수로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 이상하다. 물속에 빠지고 나니까 등의 짐이 점점 가벼워지네. 당나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건 바로 소금이 물에 녹았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당나귀는 일부러 몇 번 더 물속에 빠지기를 반복했어요. 등에 실은 소금은 더욱더 가벼워졌죠. 당나귀는 무척 기뻤습니다. 다음 날에도 당나귀는 소금을 날랐어요. 이번에도 당나귀는 냇가에 오자마자 일부러 물속으로 넘어졌죠. 그러자 등에 실은 소금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히히, 또 가벼워졌네. 당나귀는 신이 나서 일부러 자꾸만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당나귀가 냇가에만 오면 넘어지는 것이 이상했어요. 왜 같은 곳에서 자꾸 넘어질까? 주인은 곧 당나귀가 일부러 냇가에서 넘어진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죠. 주인은 당나귀의 이런 못된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 녀석의 나쁜 버릇을 어떻게 고쳐준담? 옳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당나귀 주인은 혼자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주인은 당나귀 등에 소금 대신 소금을 가득 실었어요. 그리고 길을 가던 도중 냇가에 도착하자 이번에도 당나귀는 물속으로 넘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의 짐이 더 무거웠어요. 당나귀는 다시 한번 넘어졌죠. 그러나 짐은 더욱더 무거워지기만 했어요. 오, 이상하다. 소음이 물에 젖을수록 더 무거워졌기 때문이지요. 결국 꾀를 부리던 당나귀는 어쩔 수 없이 더욱더 무거워진 소음을 지고 길을 갔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 개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던 배짱이가 개미들에게 말했어요. 어이, 개미 친구들! 이렇게 더운데 일을 하다니 너무 미련한걸. 이럴 땐 나처럼 즐겁게 놀아야 돼. 배짱이는 개미들을 비웃으면서 목청껏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개미들은 따뜻한 방에서 여름 내내 일해 모은 양식들을 먹으며 편히 지내고 있었죠. 이때 추위와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배짱이가 개미의 집문을 두드렸어요. 개미님, 개미님, 제발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문을 열고 나온 개미는 배짱이에게 말했어요. 음식은 드리지요. 그러니 다음 여름부터는 놀지 말고 당신도 열심히 일을 하세요. 배짱이는 지난 여름에 일은 하지 않고 놀고 지낸 것을 크게 후회했답니다. 사자의 털가죽을 쓴 당나귀. 어느 날 당나귀가 사자의 털가죽을 쓰고 여러 동물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사자다! 놀란 토끼와 쥐가 재빠르게 달아났어요. 당나귀는 도망가는 토끼와 쥐를 보며 자신이 사자인 양 괜히 우쭐해졌죠.
이번에는 낮잠을 자는 여우에게 갔어요. 그러고는 사자의 털가죽을 쓰고 몸을 움직이며 사자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하지만 낮잠을 자던 여우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가만히 있지 뭐예요. 그러자 당나귀는 다시 한번 사자의 무서운 몸짓을 흉내내며 여우에게 사자 소리를 냈어요. 히잉! 그때 눈을 뜬 여우가 당나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어리석은 당나귀야. 남을 속이려면 겉만 똑같이 하지 말고 목소리까지 똑같게 해야지. 여우는 다시 눈을 감고는 잠을 청했답니다. 독수리가 채간 수탉. 어느 날 수탉 두 마리가 서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수탉들은 서로 부리를 쪼아대며 상대를 공격했죠. 이번엔 가만두지 않겠다. 붉은 수탉은 검은 수탉의 목을 강하게 쪼았어요. 좋아, 나도 참지 않겠어. 검은 수탉도 질세라 붉은 수탉을 공격했습니다. 마침내 붉은 수탉의 승리로 싸움이 끝났어요. 싸움에 진 검은 수탉은 헛간 구석으로 얼른 도망을 쳤지요. 싸움을 이긴 붉은 수탉은 신이 나서 헛간의 나무 담장 위로 올라갔어요. 꼬꼬 대 꼬꼬! 붉은 수탉은 자신이 싸움에 이겼다고 뽐내듯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침 먹이를 찾고 있던 독수리가 붉은 수탉을 보고 잽싸게 채어 날아가 버렸답니다. 모양낸 까마귀. 하루는 새들만 사는 마을에서 산신령이 모든 새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며칠 후에 가장 아름답고 예쁜 새를 뽑아 새들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새들은 모두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며 기뻐하였어요. 깃털이 까만 까마귀도 새들 나라의 왕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자신의 까만 깃털을 냇물에 씻어보았어요. 이런, 아무리 닦아도 하얗게 되지 않네. 그러다가 까마귀는 한 가지 좋은 꾀를 생각해냈죠. 다른 모든 새들의 깃털을 모아 내 몸에 꽂아보자. 까마귀는 숲속으로 날아가 새들의 예쁜 깃털을 주워 모아 모두 몸에 꽂았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는 자신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나보다 아름다운 새는 없을걸? 까마귀는 우쭐해졌습니다. 드디어 산신령이 말한 새들 나라의 왕을 뽑는 날이 되었습니다. 곱게 단장하고 멋을 낸 새들이 산신령 앞에 모두 모였어요. 산신령이 새들을 둘러보다가 가장 눈에 띄는 까마귀에게 물었죠. 너는 누구지? 저는 까마귀입니다. 오, 내가 가장 아름답구나. 너를 새들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 까마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까마귀는 여러 새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뽐내며 걸었어요. 그리고 더 우쭐대느라 그만 날개를 움직였죠. 그러자 몸에 꽂았던 깃털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뭐야, 저건 내 깃털이잖아. 우리를 속이다니. 새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까마귀에게 달려와 자신들의 깃털을 모두 뽑아냈답니다.